안녕하세요. 강남 맨파워균형학과 권순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흔한 성병 중에 아주 고약한 곤지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곤지름을 일으키는 HPV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긴 바이러스인데요. 전 세계에서 약 12% 이상의 여성들이 감염되어 있고 살다 보면 전체 인구의 50% 정도는 일생에 한 번은 감염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에게 발생될 수 있는데요. 성적으로 활발한 젊은 남성들에게 더 잘 걸립니다. 한국은 18세 이상 성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약 10% 이상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 사이에 감염자의 수가 3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감염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HPV는 남성에게서 처음에는 생식기 사마귀처럼 나타나지만 항문 상피내 종양이나 항문암, 성기 종양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심지어 구강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생식기 사마귀에서 항문암, 질암, 외음부암,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확실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실제 여성암 발생 1위인 자궁경부암은 이 HPV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됩니다. 생식기 사마귀는 전염성이 높은 문제와 치료를 해도 약 20% 정도에서 재발되는 문제가 있어 재발을 방지할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발생한 사마귀 모양의 곤지름은 접촉이나 자극에 의해서 피가 나기 쉬운데 이 피 안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있어 내 옆에 성기나 아니면 파트너의 성기 등에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로 전염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든지 전염될 수가 있고 콘돔 등에 의해서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한 사람, 파트너가 많은 사람,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HPV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성병을 갖고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STD 검사를 통해서 다른 성병이 동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 곤지름을 예방하는 백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가다실 국가는 가장 높게 많은 타입의 HPV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가다실 국가 백신의 경우 HPV 발생률을 89% 예방 효과가 있고 항문암은 77%, 자궁경부암은 99%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방 효과만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최근 논문들은 HPV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재발 및 치료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성 건강도 본인이 미리미리 챙겨 평생 곤지름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